당시 수산은 정말 야만적인 시간이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9번 수산 내내 예. 한두 번만 물어봤어요. 아. 근데 물론 제 얘기도 많이 물어봤죠. 예. 근데 뭐 말끝마다 한동훈 이러니까 나를 수사하는 건가 한동훈을 수사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한동훈과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저 하나는 인격살인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예. 그때 정말 낭떠러지에서 정말 버틴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예. 당시에 뭐 한동훈 검사장하고 연계해가지고 저를 조롱까지 했습니다. 어떤 조롱을? 그러니까 저랑 뭐 한동훈 장관이 두 달 동안 카톡을 뭐 300번을 했다 이런 내용 가지고 예. 수사 검사가 이거 연인 관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 그게 어떻게 아 저 하나를 조롱하는 건 괜찮은데 본인들의 상관이고 나이도 많은 검사인데 예. 그런 식으로 조롱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그 성희롱에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조서에 제가 영상 녹화가 다 돼 있었는데 네. 질문도 답변도 적진 않더라고요. 본인들도 이제 아차차 한 거죠 그때. 아. 이런 식의 수사가 많이 벌어졌어요 당시에. 어떻게 보면 동화 얘기를 듣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없는 얘기 같아요. 야만의 시절이었죠 당시에. 사람이 먼저다 이랬던 시절인데 네. 당시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그때 검사가 합법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되게 얄밉게 말하네. 되게 얄밉게 얘기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제가 또 채널A하고 해고무효수송도 네. 하고 있고 좀 네. 여러 가지 좀 복잡해요. 제가 네. 채널A가 당시에 이제 저를 해고를 했었는데 좀 가슴 아픈 게 채널A 변호인이 지금 저에 대해서 이제 소송해서 MBC 기사에 붙어있는 이제 악플까지 갖고 와가지고 공격을 하시거든요. MBC와 예. 유사한 논리로 이제 공격을 하시는데 물론 이거는 저는 채널A와 별개로 그 변호인이 단독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채널A에 또 얼마나 재승인 때 많은 압박이 있었는지 그 많은 부분 알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뭐 앞으로 또 부당한 권력에 굴하지 않게 또 채널A에도 많은 관심 갖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이동재 채널A 전 기자 모시고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이동재 전 기자는 요새 그 한참 얘기가 많은 가짜뉴스 피해 당사자로서 굉장히 오랜 동안 고초를 겪고 최근에 이제 싸우던 여러 가지 얘기들이 무죄 판결이 속속 나면서 굉장히 다시 이제 원래의 삶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만나서 얘기 나눠보고 그때 당시의 일, 지금의 소회 얘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예, 그 저기 검언유착 뭐 관련된 기자, 뭐 권언유착의 피해자 뭐 이런 얘기 많이 들으셨고 뭐 최강욱 의원이라든가 김어준 뭐 이런 사람들하고 소송을 많이 진행하고 있으면서 이제 두문불출하고 굉장히 이제 얼굴을 안 내비치다가 최근 들어서 이제 자주 목격이 되고 이제 자주 나오시고 소회를 밝히시고 있는데 그동안에 이제 활동을 안 하신 이유가 있나요? 제가 활동을 안 하려고 안 한 게 아니라요. 저 3년 동안 제 칼을 갈았습니다. 저도 제 나름대로 칼을 갈았고 제가 활동을 좀 진즉부터 하고 싶었는데 제가 소송을 마무리하는데 3년이 걸렸습니다. 2년 10개월이 걸렸고요. 그래서 올해 초에야 제 이제 형사 재판이 무죄가 확정돼서 그래서 이제 비로소 이제 본격적으로 활동을 시작할 수 있게 됐고요. 그 다음에 제가 소송을 하는 동안에는 주변에서 좀 약간 자제했으면 좋겠다 그런 부분이 있어가지고 제가 재판하는 동안에는 좀 조용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제가 3년 동안 이 가짜뉴스에 관해서는 확실하게 칼을 좀 갈았습니다. 그래서 최강욱 씨나 또 유시민 씨, 김어준 씨에 대해서 제가 나름대로 고소를 해가지고 지금 어느 정도 단죄를 하고 있고요. 최강욱 씨나 김어준 씨에 대해서는 이미 배상 판결이 나오는 등 그 결과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예. 예, 그 뭐 가짜뉴스에 대해서 칼을 갈고 3년 동안 이제 두문불출 하셨다고 하셨는데 최근에 이제 이슈잖아요. 이제 신앙님하고 김만배 씨 두 예. 분의 어떤 결탁해서 나온 그 가짜뉴스 그 대선 때 이제 공작이다 뭐다 뭐 이런 식으로 나오는 뉴스가 있는데 이게 굉장히 떠들썩합니다. 이제 가짜뉴스 피해자였고 이제 당사자로서 요새 가짜뉴스 이것들이 다시 좀 불거지는 데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나요? 이게 우리나라에서 어느 순간부터 이제 선거가 다가오면은 가짜뉴스, 큰 가짜뉴스가 똑같은 패턴으로 이제 반복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저의 경우도 뭐 총선에서 보름 정도 전에 2020년에 가짜뉴스가 벌어졌고요. 그 다음에 김대엽 사건이라고 많은 분들 기억을 하실 텐데 이제 2002년에 대선 6개월 전에 월드컵 일주일쯤 전에 이제
김대엽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생태탕 사건도 이제 서울시장 보궐선거 네. 전에 이제 바로 벌어졌죠. 그런 사건들이 있었고 이번에 신학림 사건을 보면서 저는 아, 또 이러는구나. 얘네 또 이러는구나.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 대해서 피해 당사자로서 제가 가짜뉴스는 누구보다 더 잘 압니다. 그래서 이 가짜뉴스가 얼마나 사회에 해악을 끼치는지 또 이게 선거 때마다 왜 반복되는지 이제는 좀 그만 좀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예. 예, 이제 뭐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차차 얘기하기로 하고요. 예, 예. 오늘 이동재 전 기자님 모신 이유, 그러니까 본인 이야기로 돌아와서 예, 예. 당시에 이제 MBC하고 이제 일부 권력층이 합작하고 이제 그 당시 얘기를 하자면 이제 권언유착 예, 피해 예. 당사자인데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아는 사람들은 아직도 기억하고 있고 예, 예. 이동재 전 기자님의 그 억울한 그 심정도 알고 있는데요. 근데 이제 시청자분들이 이제 생업에 종사하시고 뭐 이러다 예. 보니까 좀 많이 까먹은 시청자도 많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당시 이제 누명을 씌우기 위해서 검찰이나 언론이 그리고 이제 권력이 어떤 방식으로 본인한테 이제 달려들었는지 그거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 사건이 벌써 벌어진 지가 3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래서 네. 기억을 못 하실 분들도 꽤 계실 거예요. 그래서 당시에 이제 사기 전과자, 전과 5범과 MBC가 손을 잡고 이제 저와 그러니까 이동재와 한동훈이 총선용으로 유시민을 치려고 했다. 라는 속칭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검언유착 프레임으로 몰아갔던 사건입니다. 그래서 당시에 그 MBC가, MBC 기자가 사기 전과자 옆에서 그 사기 집단, 1조원대 사기 집단의 편에 서서 몰카를 찍었었던 사건인데요. 특히 이 사건의 쟁점이 되는 거는 이동재가 감옥에 있는 그 1조원대 사기꾼에게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유시민에게 돈 줬다고 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라고 했다는 이 최강욱의 가짜뉴스가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뭐 김어준과 유시민 등을 통해서 무차별적으로 유포되면서 그 검언유착 프레임 속에 저는 202일간 억울하게 구속이 됐고 당시 한동훈 검사장은 좌천이 됐고 그 윤석열 총장은 직무가 정지되는 등 이 정권과 어용 언론 그다음에 친문 검찰의 총공격이 있었습니다. 근데 저는 이제 그 2년 10개월간의 지난한 재판 속에서 무죄가 확정됐고 이 사건이 이제 검언유착이 아니라 권언유착이라는 게 늦게나마 밝혀졌습니다. 예. 근데 이제 그렇게 모두 연결해서 말하면 예예 예. 제 사람들이 잘 모르거든요. 그렇죠. 예, 이제 천천히 예, 말씀을 예, 드려야죠. 예. 그러니까 예. 이제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예, 뭐 예. 이런 얘기도 하셨다라고 이제 언론 예. 보도에 나오는데 예. 뭐 이제 그게 뭐가 잘못됐는지 그 얘기부터 한번 해볼까요? 예예예. 예, 예. 제가 한번 일단 이 그림 먼저 보시고 좀 설명을 해드릴게요. 예. 이거 천천히 생각을 이 그림을 보시면서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았고요. 이게 엄청 복잡하네요. 엄청 복잡하죠. 예, 예. 저와 그 지금 윤석열 대통령 당시 총장이셨고 예. 그 다음에 이제 한동훈 당시 검사장이었는데 여기서 보면 빨간색 화살표가 다 가짜뉴스입니다. 아, 그러니까 예. 빨간색 화살표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사람들. 예. 그 다음에 노란색 화살표는 뭐 부당한 수사나 압력, 왜곡 아. 등을 이제 노란색 화살표로 제가 간단히 표시를 했고요. 예. 그 다음에 여기 초록색 화살표 끝부분에 보시면 초록색 예. 점선이 있는데 이거는 이제 속칭 이제 같은 편으로 연합을 한 관계라고 봐야겠죠. 이제 신성식 검사장인데요. 저 사람이. 신성식 이분이 예, 신성식 맞습니다. 예. 신성식 검사장과 KBS가 이제 연합해갖고 가짜뉴스를 유포를 했고, 예. 또 MBC는 이제 사기 전과자에게 그 기자가 지도 편달을 받았어요. 근데 이제 사기 전과자라는 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페이스북 쓰는 이호한간 그 이상한 가면 쓰고 나오는 그분 예. 말씀하신 거예요? 예, 맞습니다. 아, 예, 예. 그래서 MBC 기자가 예. 뭐 밤에 찾아갖고 같이 술 먹으면서 뭐 지도 편달해달라고 찾아왔어요. 이런 페이스북 글도 있었고. 예. 그 다음에 여기 TBS도 보이는데 예. 이 TBS는 이제 김어준이 뉴스 공장에서 예. 아주 저에 대해서 엄청 반복을 하면서 가짜뉴스를 예. 유포했었던 것이고요. 예. 그 나머지 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좀 이따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이 그림이 예. 엄청 보면 복잡하잖아요. 예. 이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총체적으로 예. 가짜뉴스를 유포했다. 이렇게 예.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기 김어준이나 유시민, 최강욱, 황희석 이런 분들이 이제 가짜뉴스를 유포를 했고 그 다음에 예. 이 조국 씨 같은 경우에는 예. 제가 구속이 된 다음 날에 예. 이제 KBS에서 가짜뉴스를 유포를 했는데 이따 예. 설명을 드리겠지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페이스북에다가 본인의 페이스북에 그 가짜뉴스를 유포를 하면서 저와 한동훈 장관의 얼굴을 이
편집 합성 합성을 해가지고 예, 예. 조롱하는 아. 사진까지 올리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때 법무부 장관 아니셨나요? 그때는 이제 법무부 장관에서 쫓겨나가지고 물러나가지고 이제 본인이 이제 수사받은 이후에 그런 삶을 살고 있었는데 예. 저는 요즘에 웃기는 게 이 조국 씨가 예. 예. 남영동이니 예. 자기가 남산이니 이런 얘기하면서 예. 그런 얘기를 하시는데 예. 그 문재인 정권에서 남영동 남산 같은 피해를 입은 사람은 저죠. 예. 그렇죠. 예. 이분은 각종 비리로 지금 예. 실형을 선고받은 분 아닙니까? 근데 그런 분이 그런 말씀을 하시는 게 약간 난센스고요. 예. 이제 좀 설명을 뒷부분부터 먼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최강욱 씨가 가짜뉴스를 유포한 게 아까 이제 예, 최강욱 씨라는 게 최강욱 국회의원 그러니까 예, 예, 예. 최 씨 예, 예. 그 부분 말씀하신 거죠. 예. 예, 최 씨면은 예. 이제 존칭이니까. 예, 예. 예. 어쨌든. 예. 여기 보면은 이 대표님 사실이 아니라도 좋다. 당신이 살려면 유시민에게 돈을 줬다고 해라. 그러면 아. 그것으로 끝이다. 예. 그 다음은 우리가 알아서 한다. 우리 방송에서 특종으로 띄우면 모든 신문과 방송이 따라서 쓰고 온 나라가 발칵 뒤집어진다. 아. 좀 길어갖고 약간 점프하겠습니다. 예. 그래서 검찰에 고소할 사람은 우리가 미리 준비해뒀다. 우리는 지체 없이 유시민의 집과 가족을 털고 이사장을 맡고 있는 노무현재단도 압수수색한다. 예. 더 이상 무슨 말이 필요할까요? 검찰과 언론의 총선 기획, 이게 바로 쿠데타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짜뉴스를 유포를 했습니다. 이게 어디서부터 어디가 가짜뉴스냐 이렇게 궁금해하실 분들이 있을 텐데 예. 다 가짜뉴스입니다. 아 근데 이게 예. 이게 이제 국회의원이 아닌 자연인 최강욱이던 시절에 이렇게 쓴 건가요? 이 부분이 또 이제 쟁점인 예. 게 2020년 4월 3일에 그러니까 MBC가 예. 보도를 시작하고 이제 나흘 후에 이게 가짜뉴스를 본인의 페이스북에 유포를 했습니다. 예. 근데 당시에 이 최강욱 씨가 그 열린민주당이라고 아마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아, 예, 예. 거기 대표였죠. 거기 대표였는지 뭐 예. 뭐였는지 기억은 정확히 안 나는데 대표 아, 나중에 했던 걸로 기억하고 아, 예. 있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그래가지고 이때 비례대표로 출마를 해서 예. 우리나라 선거 최초일 거예요. 가짜뉴스와 예. 그 총선 출마를 어떻게 보면 콜라보라고 해야겠죠. 예. 두 개를 합쳐가지고 홍보를 한 거는 우리나라에서 최초였을 거예요. 그래서 어. 그걸로 국회의원이 되셨죠. 어. 입지전적인 인물이네요. 아, 기록을 쓰셨죠. 예, 그랬고 이 내용을 보시면 네. 처음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이동재가 네. 그 속칭 그 사기 전과자 그 네. 사건은 어디까지 설명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 네. 대리인의 자청하던 네. 그 사기 전과자와 네. 이런 얘기를 나눴다. 그러니까 이철 VIK 대표 예, 예, 예전 예. 대표의 대리인인 이호아 씨랑 얘기를 한 녹취록이다 이 말씀. 예, 그 말씀이시죠. 근데 네. 보면은 나중에 제 재판 스타 드러났지만 예.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근데 예. 이 녹취록이 예. 유시민과 김어준 등을 통해서 예. 전방에 전파가 되면서 예. 보시면 아 예 이렇게 나오거든요. 아 유 씨도 여기서 얘기를 했네요. 이렇게 야 그걸 인용해서 말한 거예요. 유시민 씨가 예. 이거를 이제 그때 알릴레오라는 방송 기억하실 거예요. 아, 예, 예. 유튜브 방송 알릴레오에서 예. 두 번에 걸쳐서 이 허위 가짜 뉴스를 유포를 하고 예. 그다음에 그 방송이 세 번 이제 가짜 뉴스가 예. 방송이 나왔어요. 그래갖고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다, 돈 줬다고만 말해라, 이게 핵심이다라고 예. 예. 주장을 하면서 뭐 공작이라는 이해찬 씨랑 예. 그때 나왔고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근데 예. 이분은 자기가 뭐 피해자라고 본인이 주장을 하고 계시는데 예. 이분 뭐 이건 말고도 이거 제가 이 부분으로 지금 예. 유시민 씨를 예. 가짜뉴스로 고소를 했거든요. 예. 근데 이건 말고도 또 이제 한동훈 장관에 대해서 가짜뉴스 리포를 해서 이미 유죄를 선고를 받았죠. 1심에서. 아, 예, 맞아요. 예. 기억하실 겁니다. 그리고 이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천천히 설명을 드릴게요. 그리고 예. 이 김어준은 아침에 이제 뉴스공장 라디오와 예. 본인의 이제 딴지 방송국 유튜브에서 이 예. 가짜뉴스를 유포를 했고 이게 조회수가 제가 기억하기에 한 1000만 넘게 나왔을 겁니다. 그 조회수만 해도 그러니까 아침에 또 뉴스공장에서 매일 전파가 됐으니까 이거를 예, 예. 계산을 하면은 거의 하루만 한 게 아니라 예, 계속 거의 1년 동안 전파를 했으니까요. 그거를 계산을 해보면 거의 우리나라 사람 다 들었다고 봐야겠죠. 아 그러면 저 여기서 말하는 사실이 아니어도 괜찮다, 돈 줬다고만 말한다, 말해라, 나머지는 우리가 알아서 한다, 이 말이 예. 녹취록이 있나요? 비슷한 말도 없습니다. 아. 단 한 줄도 예. 없고요. 예. 그래서 법원에서 예. 그 최강욱과 김어준에 대해서 이 예. 부분에 대해서 명백한 허위사실 유포라고 판단을 했고 아. 그분에 대해서 배상 판결까지 내려줬습니다. 아. 그리고 그뿐만 아니에요. 여기 이분 보시면 이제 KBS 예. 앵커인데 9시 뉴스 예. 당시 앵커였는데 예. 이분이 이제 사실관계 팩트체크도 전혀 하지 않고 예. 저에 대해서
이 언론사 기자 직함을 가진 인간이 사실이 아니어도 좋으니 이렇게 말해달라고 한 취재 과정이 문제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 정현욱 쪽은 아나운서인가요? 기자인가요? 예, 기자입니다. 아, 예. 기자예요. 기자는 팩트체크를 해야 되는데 알아요. 네. 예. 그리고 여기 또 예. 보시면은 이게 이분이 저 뭐 하는 분인지 잘 몰랐는데 예. 요즘 보니까 그 MBC 100분 토론하고 그 다음에 아, 예. 예. 또 KBS의 열린 토론이라는 또 라디오 프로그램이 있어요. 거기 이제 진행을 하시는 분인데 아, 예. 이분이 이제 또 TBS에 나오셔가지고 사실이 아니어도 좋다. 거짓이라도 좋으니 증언을 달라. 아. 제가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저를 이제 비난, 맹비난을 하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이제 예. 언론학자라는 분인데. 아, 학자예요? 예, 언론학자래요. 예. 어디 겸임교수라고 하는데. 나중에는 팩트체크의 중요성 이런 거를 강연을 하시더라고요. 아, 그래? 그래서 제 거는 좀 팩트체크를 예외가 되는 건가?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근데 많은 분들이 이제 워낙 사건이 복잡하다 보니까 예. 어디서부터 이제 들어가야 되나 이런 생각을 예. 하시는데 제가 이 사건을 왜 취재하게 됐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예. 이제 의구심을 가지시는 분들이 있을 아, 거예요. 네. 이철 그분을 만나러 간 이유가? 예, 만나진 않았고 예. 이제 편지를 보냈는데 아, 예, 예. 당시에 뭐 이동재가 한동훈의 오더를 받아갖고 당시에 한동훈의 오더를 받아가지고 이동재가 검언 유착을 했다. 예. 뭐 그런 가짜뉴스가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까? 예, 그때 두 분 그 통화한 녹음 파일도 막 돌고 예, 예, 막 그랬었잖아요. 예. 예. 통화가 아니라 이제 부산에서 만났던 아. 이제 파일인데요. 아, 그 파일도 그렇구나. 이제 예. 천천히 말씀을 예. 드릴 건데 이 부분 보시면 제가 왜 취재를 하게 됐냐면 이 사건이 그러니까 신라젠이라는 이제 제약회사가 있습니다. 예, 그 상장 폐지된. 예, 상장 폐지 될 뻔 했다가 이제 아, 폐지는 안 되고 이제 거래 아, 예. 다시 복구가 됐는데요. 죄송합니다. 아닙니다. 근데 이 신라젠이라는 제약회사의 대주주가 그러니까 예. 밸류 인베스트, 그러니까 이철이 대표로 있던 아. 그 회사였습니다. 예전에. 그래가지고 이제 이 사건이 이제 불거졌던 건데요. 2015년 1월에 이제 유시민 씨가 이 신라젠이라는 제약회사 그 기술 설명회 행사에 와가지고 경남 양산 부산대병원에서 하는 행사에 와서 이런 발언을 했어요. 대한민국 기업이 글로벌 임상을 직접 한다. 이거는 참 놀라운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나라 기업이 이거를 하고 있다는 게 많이 신기했어요. 뭐 미국 FDA의 승인을 받아서 글로벌 3상까지 갔다는 자체가 효과가 상당 부분 이미 입증되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 일반적으로 볼 때 이렇게 얘기를 하셨어요. 신라젠이 되게 좋은 기업이다 이런 얘기네요. 네, 그렇죠. 예. 이제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이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는데 예. 당시에 신라젠이 이제 상장됐던 회사가 아니라 장외 주식이었는데 예. 장외 주식이 이제 유시민 씨의 이 발언 이후로 두 달 전으로 4배가 올랐습니다. 4배면은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렇고 4배가 올랐고 이 신라젠 주식이 나중에 코스닥에 상장돼서 15만 원까지 상승을 했는데 이 유시민 씨가 많이 신기했어요. 효과가 상당 부분 이미 입증되었다는 증거라고 말하던 이 신라젠 주식이 예. 그 임상 실험이 실패를 해가지고 15만 원대에서 이제 한없이 폭락해서 엄청난 이제 피해자들 14만 명이 넘는 피해자들이 발생을 했고 피해 규모가 뭐 수십조에 달했죠. 근데 이게 유시민 작가라고 나와 있어서 그렇지만은 예. 한번 생각해 볼 거는 유시민 이 양반이 보건복지부 장관이었단 그쵸. 말이에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제약과 관련된 거를 이렇게 얘기했다라는 거는 저기에 몰려온 투자자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네. 분들이 정말 믿음이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뭐 믿으라고 협박한 건 아니지만 믿음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분위기가 조성됐다고 보여지네요. 그 부분에 있어서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는 대부분의 네. 기자들이 그때 그래서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초점을 맞춰서 취재를 했었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지금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어디 변두리 땅에 가갖고 이거 효과가 이거 대박나는 땅이다 아, 예, 예. 재건축 가능성이 어느 정도 입증되었다는 증거다 예, 예. 이렇게 말씀하신 거하고 비교해 보시면 딱 느낌이 아. 오실 거예요. 그래서 사실 임상실험이라는 게 한 100개 1000개 정도 해갖고 한 개 성공하면은 굉장히 이제 성공도가 높은 예. 그 정도의 이제 예. 어려운 시험인데 그렇죠. 그거를 이제 보건복지부 장관 출신이 나왔고 효과가 어느 정도 입증됐다 이렇게 말을 했으니 그 발언을 듣고 이제 투자를 한 사람들이 상당히 많았던 것으로 그때 알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에 그 2020년 3월 31일 MBC가 이제 검언 유착이라고 보도를 하기 전까지 예. 그러니까 유시민 씨를 피해자인 척 그렇게 포장하기 전까지 예. 약 6개월간 대부분의 언론에서 한 90여 건 정도 이 유시민 씨와 신라젠의 의혹을 다뤘었습니다. 예. 그렇군요. 예. 그 과정에서 이제
이제 그 더 진상을 확인하기 위해서 예. 교도소라는 그 좀 그 공간에까지 찾아가서 이제 취재를 하려고 하셨던 거군요. 당시에 이제 예. 교도소를 찾아갈 수는 없었고 예. 저는 이제 당시에 이철 씨가 14년 6월형을 이제 선고를 받았었습니다. 예. 그래서 각종 사기 혐의로 14년 6개월을 선고를 받아서 당시에 취재를 할 수 있는 마땅한 방법이 없어서 구치소에 제가 이제 편지를 붙였습니다. 직접 찾아갈 수가 없었던 게 당시에 코로나19로 인해서 이제 접견이 많이 중단됐던 상황이라서 그렇게 할 수가 없었고 그래서 편지를 붙였는데 당시에 이제 뭐 기자들에게 편지를 붙이는 건 일상적으로 있는 일입니다. 네. 그래서 TV 프로그램을 봐도 그런 경우가 많이 있고요. 그래서 편지를 붙였는데 그 편지를 보고 그 대리인을 자청하는 사기 전과자가 이제 등장하게 된 것이죠. 네.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 사기 전과자랑 이철이란 분하고 연관성이 있다는 건 증명이 됐나요? 아, 둘은 일면식도 없는 사이입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 사건이 더 문제가 됐는데요. 아, 둘은 예. 일면식도 없는 사이고 예. 그 사기 그러니까 이철 씨의 변호인이 그 지금 민병덕 의원이라고 민주당에 있는데 예. 그분 의원실에 있던 변호사였어요. 아. 이제 그분이 과거에 이제 이 사기 전과자를 이제 민병덕 의원 쪽에서 변호를 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 중간에 대리인 역할을 예. 한 사람. 예. 그래서 그분에게 이제 편지를 넘겨가지고 예. 그 편지가 또 어떻게 들어가는지 모르겠는데 김어준의 손에 들어가고 아, 그런 식으로 이제 사건이 아, 일파만파 예. 확대가 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재밌는 게요. 당시에 예. 이제 저는 진술 조서를 다 보고 그분들이 예. 이제 와가지고 제 재판에 와서 예. 진술을 한 것도 다 내용이 있는데 예. 2020년 2월 21일에 예. 당시에 이제 변호인 접견을 마치고 그 1차 편지와 2차 편지를 한 번에 예. 아내에게 보내는 편지에 안에 넣어가지고 예. 동봉해가지고 발송을 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예. 그러면 2월 21일이 금요일이거든요. 예. 근데 금요일 오후에는 편지를 수거를 하질 않습니다. 그래서 아, 이 예. 경우에는 2월 25일 화요일에야 이제 외부에 반출이 가능한데 예. 아무리 빠른 걸로 붙여도요. 예. 당시에 김어준이 유튜브 방송 등에서 본인이 2월 22일에 편지를 입수했다고 두 번에 걸쳐서 발언을 합니다. 아, 예.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들의 증언에 의할 때는 이게 적법한 방법으로는 반출이 불가능한 거예요. 어, 그러니까 여기가 예. 빈틈인데 물론 이제 이게 아니어도 제가 무죄가 됐으니까 예. 그 부분에 대해서 정확히 나오지가 않았 자세히 나오지가 예. 않았던 건데 예. 그러니까 처음부터 목적을 가지고 반출을 하였다 그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예. 제가 말씀드릴 부분이 김어준이 또 라디오에서 본인도 이제 제 사건이 일파만파 가짜뉴스로 확대되는 거 보고 얼마나 신났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김어준 씨가 예. 본인이 이제 라디오에서 자기가 그때 그분에게 이것은 화면이 있는 방송과 해라. 큰 조직이 필요하다. 예. 이렇게 어드바이스를 했다고 지시를 했다고 본인이 얘기를 합니다. 이것도 두 번에 걸쳐서 얘기를 해요. 예. 그때 그분에게 그때 예. 그분이 아마 이제 그 사기 전과자로 아마 예. 짐작이 되는데요. 화면이 있는 방송 큰 조직과 하라. 예. 얘기했는데 화면이 있는 큰 조직이 어딥니까? MBC죠. 예. 방송국. 예. 예. MBC가 그래서 옆에 딱 붙어갖고 몰카를 찍기 시작했죠. 공영방송 MBC가. 그런데 예. 여기서 또 재밌는 게 예. 이 사기 전과자가 처음부터 접속했다고 본인이 라디오에서 밝힌 언론사가 어디냐. 예. 요즘 화제가 되는 뉴스타파. 아... 그렇습니다. 이 사기 전과자를 양지로 끌어올린 것도 뉴스타파고요. 예. 예. 그 다음에 같이 뭐 협업해갖고 보도를 하고 예. 멋진 별칭까지 지어준 것도 뉴스타파입니다. 예. 근데 그 뉴스타파랑 예. 하다가 예. 이제 MBC가 옆에서 등장해가지고 몰카를 찍은 거죠. 지금 구조하고 굉장히 유사합니다. 그 신앙님 김만배 예. 같은 경우에도 예. 뉴스타파가 보도를 하고 다음날에 MBC가 그 내용을 받아가지고 네 꼭지나 대대적으로 예. 보도를 하잖아요. 예. 이거하고 대체적으로 구조가 상당히 유사하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좀 나중에 설명드릴까요? 예, 예. 예. 그러면 김어준이 위에서 교실을 내리고 뉴스타파나 이런 유사 언론들이 이런 판을 뭐 팩트체크인 것처럼 이렇게 잘 구성을 하고 크게는 방송을 통해서 널리 전파하는 방식으로 그렇게 진행이 됐다라고 보여지네요. 지금 뭐 신앙님 김만배 사건 같은 경우에도 뉴스타파가 터뜨리고 그 다음에 그걸 방송이 받아서 이제 크게 보도를 했으니까요.
김어준이 교실을 내렸는지는 예. 잘 모르겠지만 이런 예. 부분들에 있어서 예. 상당히 역할을 예. 하는 거는 맞다고 제 사건을 봐도 맞다고 예. 보여지고요. 그다음에 어느 순간부터 우리나라 가짜뉴스의 구조가 예. 이제 군소 언론이 보도를 하면 예. 그게 MBC나 KBS 같은 이제 공영방송, 큰 공영방송이 예. 그걸 전혀 팩트체크를 없이 이거를 굉장히 키워갖고 보도를 합니다. 그러고 나서 이제 이게 대부분 선거 시즌에 그런 부분들이 이루어지는데 예. 그러고 나서 나중에 이게 아닌 걸로 드러나도 아닌 말고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예를 들어서 김대엽 사건 같은 경우에는 예. 당시에 보도가 오마이뉴스를 통해서 보도가 된 이후에 예. MBC나 KBS에서 수십 건의 보도를 했습니다. 한 번에 막 수십 번씩 보도를 했는데요. 그러고 나서 이제 이회창 후보가 예. 그 보도 이후에 12%가 한 번에 확 떨어졌습니다. 예. 그래서 대선에서도 졌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김대엽 씨가 유죄를 선고받았지만 그 선거에 이제 영향을 미친 것 자체는 이제 엄청났죠. 그 다음에 뭐 제 사건도 그렇고, 그 다음에 이번 사건도 신학림 같은 경우에도 0.73% 차이로 이겼기에 망정이지, 당시에 이제 MBC나 KBS가 또 엄청나게 가짜뉴스를 받았고 보도를 했잖아요. 그럼 이게 그 가짜뉴스를 통해서 승패가 완전히 바뀔 수도 있었던 사건이었습니다. 예. 가짜뉴스 때문에 선거가 왔다 갔다 하는 사례가 우리나라 너무 많아가지고. 근데 이번을 제외하고는 가짜뉴스가 대선 국면에서 나왔을 때, 민주당이 진 거는 신학림 김만배를 제외하고는 다 민주당이 이겼거든요. 예. 예, 그래가지고 되게 특이한 현상이고, 이번에 어쩌다가 그게 제대로 영향력을 발휘 못해서 지금 만천하에 들어서 굉장히 다행인 얘기인데, 어쨌든 지금 이 가짜뉴스 때문에 모든 문제가 굉장히 심각하단 말이에요. 근데 이 가짜뉴스 피해 당사자로서 이제 굉장히 고초도 많이 겪고, 그런 와중에 이제 잘못된 걸 바로 잡기 위해서 소송도 굉장히 여러 건 진행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중에서는 굉장히 많이 진척이 된 상황에 있는 게 최강욱 국회의원, 그러니까 이제 최 씨하고 이제 굉장히 많은 소송을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민사에서는 1심하고 2심에서 이미 승소를 한 상태고, 형사에서는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고 지금 2심을 항소 진행 중인 상태로 알고 있는데, 이 소송전에 대해서 좀 자세하게 좀 말씀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예, 예. 제가 이제 최강욱 의원에 대해서 민사소송의 경우에는 1심과 2심 모두 이겼습니다. 근데 이겼는데 배상금이 얼마 되지가 않아요. 300만 원밖에 되지가 않아요. 그래서 뭐 예. 우리나라 네. 이 재판이라는 게 그 네. 명예훼손에 대한 부분이 네. 그렇게 잘 인정이 되지가 않는데 네. 그 300만 원 비록 300만 원이 인정이 네. 됐지만 그 재판부가 굉장히 네. 이제 이 허위 사실임을 분명히 네. 인정을 하면서 이제 판결을 내렸고요. 어쨌든 민사 1심과 2심에서는 최강욱, 그러니까 최 씨가 거짓말쟁이라고 우리나라 사법부가 판단을 했다는 얘기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예. 그리고 형사재판에 대해서도 예. 1심에서 최강욱 씨가 무죄가 나오긴 했는데 그 재판부가 허위사실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허위사실이라고 인정을 했는데 이게 비방의 목적이 없다고 이제 판결을 하셨어요. 근데 최강욱 씨가 2년 동안 저를 비방을 했거든요. 그래서 이게 과연 비방의 목적이 없는지. 근데 민사 판결문을 보면은 또 형사 판결과 정반대의 판결이 나왔거든요. 그래서 2심, 형사 2심 판결은 좀 다른 판결이 나올 것으로, 유죄 판결이 나올 것으로 기대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뿐만 아니라 또 최강욱 씨가 저에 대한 또 다른 허위 사실을 유포한 게 있어요. 2020년 3월 31일, 예. 그러니까 MBC가 저에 대해서 검언유착이라고 보도를 한 날, 예. 그날 이제 최강욱 씨가 정봉주 TV라고 예. 그 유튜브, 예, 예, 예. 예, 열린민주당 그쪽 유튜브에 나와가지고 예. 저에 대해서 가짜 뉴스를 비슷하게 유포한 게 있습니다. 예.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2023년 5월에 예. 정말 오랫동안 잽 걸렸어요. 그래서 2023년 5월에 경찰에서 검찰에 송치를 했습니다. 예, 기소 의견으로 송치를 했고요. 아, 그렇게 오랜 기간이 걸렸어요? 송치하는 데만도? 제가 보통 뭘 하면은 1년 반 정도 걸려요. 빨리 걸려도 1년 예. 반 정도 걸립니다. 예. 근데 수원지검으로 지금 송치가 돼 있으니까 예. 그 부분도 이제 조만간에 최강욱 씨 재판이 하나 더 늘어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조금 더 첨언해서 말씀을 드리면, 그때 가짜뉴스를 같이 유포했던 여기 황희석 씨, 아, 예. 저 네, 끝에... 최강욱 옆에 있는 예, 예, 예. 황희석 씨, 이 황희석 씨에 대해서도 그 지금 동부지검에 기소 의견으로 송치가 돼 있습니다. 이분도 상당히 여러 번에 걸쳐서 가짜뉴스를 유포를 하셨는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조만간에 이제 다 재판에
가게 될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유시민 씨도 얼마 전에 고소를 했는데 예. 유시민 씨도 이제 수사 잘 받으시기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예.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예. 김어준은 거의 1년에 걸쳐서 10여 차례에 걸쳐서 가짜뉴스 리플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 김어준 같은 경우에는 19개월째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이에요. 19개월이면은 군대가 1년 6개월 정도 되잖아요. 그러니까 군대 제대하는 것보다 더 오래 걸립니다. 근데 이게 원래는 무혐의로 경찰에서 처리를 하려고 했었는데 검찰에서 그 다시 재수사를 하라고 지휘를 했고 그 부분에 대해서 조만간에 이제 저는 뭐 검찰에 송치될 것으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될 것으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어준은 이제 민사소송에서도 가짜뉴스인 게 입증이 됐으니까요. 그 재판에 따라서 그렇게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소송이 굉장히 많이 지네. 소송이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이게 소송이 굉장히 많은 시간과 돈을 필요로 해요, 사실. 그래서 제가 이분들 정말 한 분 한 분 소송하고 있는 게 보통 어려운 일이 아니에요. 그리고 KBS의 경우에도 또 이제 저와 한동훈 장관에 대한 가짜뉴스를 유포해가지고 KBS 법조팀장과 이 신성식 검사장이 그 지금 재판에 받고 있습니다. 제가 그 부분 관련해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게 정말 최악의 가짜뉴스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요. 정말 그때 제가 구속된 다음 날이었어요. 제가 구속된 다음 날에 교도관이 저한테 와가지고 동자씨 큰일 났어. 지금 난리 났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아니 무슨 얘기예요 그랬더니 KBS가 지금 대박 보도했어. 부산에서 나는 총선 공모 발언이 그게 구속의 스모킹 건이었다며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이게 무슨 소리냐 그랬더니 총선에서 지금 야당, 그러니까 지금의 국힘이죠. 총선에서 야당이 이겨야, 당시에 야당이 이겨야 윤 총장한테 힘이 실린다며 이런 식으로 제가 얘기를 했다. 그 말을 여기 보면 이게 나와 있는데 그 말 하신 적이 있어요? 완전 날조죠. 하신 적도 없는데 이렇게. 비슷한 말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렇게 보도가 되었고 제가 한숨도 못 잤는데 제가 다른 거 어지간히 힘든 일은 다 극복할 수가 있는데 이 공영방송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니까 이거는 무슨 AI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 어떻게 해야 될까? 대체 윤 총장님, 그러니까 지금 대통령, 지금 대통령도 그 신앙님 가짜뉴스를 보고 아마 비슷한 느낌이 드셨을 것 같아요. 이게 공영방송이 가짜뉴스를 유포하는데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 아무 방법이 떠오르지가 않아요. 그래서 이제 다음날에 이제 조사를 받으러 가니까 기사를 뽑아갖고 변호인이 보여주더라고요. 완전히 이제 날조잖아요. 총선에서 야당이 승리하면 윤석열 총장에게 힘이 실린다. 등의 필요성을 언급했고 한동훈 검사장은 돕겠다는 의미의 말과 함께 동료성 언급도 했다는 겁니다. 유시민 이사장은 정계 은퇴를 했다. 수사하더라도 정치적 부담이 크지 않다라는 말을 한동훈 장관이 하고 뭐 총선을 앞두고 보도 시점에 대한 이야기도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완전히 날조잖아요. 그럼 이건 KBS에 소송을 거시는 상태인 거예요? 제가 이제 KBS가 이미 이제 기소가 됐습니다. KBS 기자가 당시 법조팀 기자가 이제 법조팀장이 기소가 됐고요. 그 다음에 그 허위 사실을 KBS 기자에게 말을 해준 이 신성식이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신성식 검사장, 당시 3차장이었던 사람인데 이 사람도 같이 기소가 됐습니다. 그래가지고 지금 재판에 받고 있는데 이거 보시면 공소장을 보시면 구속되면 이동재가 한동훈을 안 불겠어? 안 그러면 자기만 다치는데 구속되면 한동훈으로 타고 올라가게 될 가능성이 높아. 이런 식으로 신성식이 KBS 기자한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수사가 처음부터 누구를 노리고 한 것이냐. 한동훈 윤석열을 노리고 한 것이고 저를 그 도구로 쓰려고 한 것이죠. 그러니까 저 하나는 인격살인을 해도 괜찮다. 가짜뉴스로 인격살인을 해도 괜찮다. 이런 식으로 검찰과 언론이 생각을 한 것 같아요. 맞아요. 이 당시에 기획구속이라는 얘기가 이렇게 이 신성식 검사장 발언 때문에 이렇게 나오기도 했었죠. 근데 이제 좀 돌아가 보면 이제 최 씨가 이제 국회 입법권을 갖고 있잖아요. 근데 이분께서 그 본인의 지금 소송과 관련된 것들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법안을 발의했던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이 법안이 그 대법원에 가서 아니 원래 그 있던 법안 그게 원래 합헌이다. 그러니까 너가 올린 발의한 법은 그게 잘못된 거다 이렇게. 헌법재판소에서 얘기를 한 적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근데 이제 최 씨가 이런 시도를 했다는 거를 이제 소식을 접하셨을 텐데, 뭐, 어떠셨어요?
얘기 듣고. 당시에 이제 제가 아침에 그 아침 신문을 통해서 이 내용을 접했어요. 그래갖고 아 이렇게까지 하는구나 정말. 그러니까 국회의원하고 재판을 하는 게 이렇게까지 힘든 일이구나. 그러니까 본인의 권한을 이용해서 이렇게까지 법을 만들으라는 예. 게 그러려고 법을 만드는 게 아니잖아요. 예. 국회의원한테 입법권이 있는 게. 예. 근데 입법권을 이렇게까지 활용하는구나라고 생각이 들었고요. 예. 물론 제 개인적으로는 그분이 설마 본인 예. 소송을 벗어나려고 그렇게까지 했다고는 믿고 싶진 않아요. 우리나라 국회의원이 설마 그렇게까지 할까? 어, 예. 그 정도 말종은 아니다. 그렇게까지 네. 생각하고 싶지는 않습니다만 네. 기사를 보면은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사실 그것도 아, 그것도 예. 맞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분하고 지금 소송을 여러 개 하고 있잖아요. 근데 여러 가지 느끼는 게 그 재판을 굉장히 많이 또 미뤘었어요. 이분이 본인 국회 일정이 있다고 제 형사 재판 같은 경우에도 예. 그 재판을 뭐 굉장히 여러 번 미뤄가지고 그 1심 재판이 끝나는 것도 한 1년 반이 넘게 걸렸던 것으로 제가 기억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제가 지금 또 다른 지금 명예훼손 건이 있잖아요. 그 네. 건에 대해서도 또 얼마나 많은 시간이 걸릴까 또 3심까지 가는데 네. 또 몇 년이 걸릴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이제 울산시장 선거 개입 사건 관련해서 검찰에 구형이 있었는데 네. 이게 지금 3년 반이 넘게 걸렸어요. 네. 그럼 선거까지 하면은 근 4년이 다 되는 건데 지금 국회의원 임기가 4년이잖아요. 네. 황운하 의원 같은 경우에는 임기 거의 다 끝나는 거죠. 그러니까 야, 황운하 말고 울산시장. 예, 울산시장 아, 같은 황운하 경우에는 예, 최강욱 의원도 예. 마찬가지입니다. 예. 지금 제 건 외에도 지금 조국 아들 인턴 증명서 사건 있잖아요. 예. 그게 지금 2심까지 유죄를 집행유예를 받고 나서 3심 지금 올라간 지가 한참 됐는데 이걸 또 전원 합의체로 회부를 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내년 총선 전에 결과가 나오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그 최강욱 의원을 비롯해서 민주당 의원들하고 소송을 하는 게 굉장히 많은 시간과 노력을 필요로 합니다. 솔직히 많이 좀 지치기도 합니다. 예. 그래도 뭐 단식은 안 하시니까 뭐 시간이 되면은 소송은 할 수 있겠죠. 예, 단식을 안 하죠. 예. 네, 어쨌든 근데 이 최 씨 같은 그러니까 최 씨 부류라고 얘기하긴 좀 그렇지만 이 최 씨랑 굉장히 많은 접점이 있었는데 굉장히 많이 먼발치서 보든 상대를 해보든 이러셨을 거 아니에요. 네. 최 씨 같은 스타일의 사람은 뭐 개인적으로든 뭐 사회적으로든 뭐 어떤 생각이 드세요? 보면 이분이 저한테 네, 네. 제가 명예훼손 이제 1심 재판 중에 그런 얘기를 했어요. 제가 증인으로 출석한 날에 도둑이 몽둥이를 들고 설친다 라고 저한테 얘기를 했어요. 아, 예. 제가 피해자인데 예. 가짜뉴스의 피해자인데 도둑이 몽둥이들을 들고 설친다 라고 피해자한테 얘기를 하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국회에서 그러니까, 얘기한 건가요? 아니 법정을 나오면서 그분이 이제 카메라 아. 앞에서 그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야 저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 사람 정말 어떤 생각을 하고 사는지 참 가끔 보면 좀 안타까운 생각도 듭니다. 그것도 명예훼손으로 하셔도 되지 않나요? 그 부분은 명예훼손, 허위 사실의 적시 이런 게 아니고 네. 본인의 아, 개인 예. 생각을 말한 거기 때문에. 아, 의견이니까 괜찮다. 예, 예, 예. 근데 이제 그분이 그런 식으로 예. 국민을 선동을 하는 거죠. 가짜뉴스부터 뭐 시작을 해가지고요. 그래서 결국에 피해를 입는 거는 국민이에요. 예. 그 민주당 지지자들도 그런 분들에 의해서 예. 피해를 입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 정치 수준이 아니 후퇴하는 것도 그런 부분 때문 아니겠습니까? 또 뭐 우리나라 국민들이 현명하니까 또 현명한 선택을 하실 거라고 저는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제발 그렇게 됐으면 예. 좋겠습니다. 예. 그럼 이제 수사 받을 당시에 좀 얘기를 해볼까요? 이제 이 검찰이 이전 기자를 중요 피의자로 대하면서 조사를 했나요? 아니면은 아까 말씀하셨던 신성식 검사장이 얘기했던 그것처럼 정말 조사받는 과정에서도 한동훈 장관을 엮기 위한 그런 어떤 재료처럼 이렇게 대했나요? 제가 검찰 조사만 9번 받았습니다. 거기다 뭐 포렌식 참관 이런 거 등등 포함해가지고 총 검찰에 소환했던 게 16번 소환됐어요. 이게 일반적인 수사에서 예. 16번 소환되는 거는 굉장히 찾기가 힘들고 또 제 수사에 동원됐던 검사들이 한 10대 명 가까이 됩니다. 예. 거기다 수사관이랑 뭐 기타 등등 압수수색 뭐 포함됐던 인원까지 합치면 뭐 몇십 명 되겠죠. 뭐 이 정도 되는 거는 그 기업 수사, 대기업 수사가 보통 이 정도 인력으로 합니다. 예. 예전에 롯데그룹 수사할 때 아마 그 정도 인력이 투입됐을 거예요. 예. 그러니까 저한테
거의 무슨 재벌 기업 수사하는 것만큼의 이제 네. 인력을 투입을 한 거죠. 그러니까 저를 불러가지고 아홉 번 수사한 내내 네. 한두 번만 물어봤어요. 아. 예, 그래서 그러니까 나를 불렀으면은 내 얘기를 많이 물어봐야 될 텐데 물론 제 얘기도 많이 물어봤죠. 네. 근데 뭐 말끝마다 한동훈 이러니까 나를 수사하는 건가 한동훈을 수사하는 건가 그래서 제가 네. 왜 MBC랑 최강욱을 수사 안 하냐 네. 그렇게 물어봤어요 검사한테 네. 그랬더니 검찰이 때가 되면 할 거다 네. 이렇게 해놓고 2020년 내내 수사를 안 했습니다. MBC는 지금에서야 이제 수사를 받고 있어요. MBC가 제가 이제 그때 고발된 건이 있어가지고 예. MBC가 저에 대한 업무방해죄, 그다음 명예훼손죄, 예. 통신비밀보호법 위반, 몰카 관련해서요 예. 등등해서 이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그런 식의 수사가 있었고, 예. 그러니까 한동훈과 윤석열을 잡기 위해서 저 하나는 인격살인을 해도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한 것 같은데 저는 예. 그때 정말 낭떠러지에서 정말 버틴다는 생각으로 버텼습니다. 예. 제가 여기서 못 버티면은 나만 억울하면 괜찮은데 예. 또 다른 억울한 사람들이 발생을 해가지고 예. 피해를 입을 수 있다 이렇게 생각을 했고 끝까지 버텼습니다. 그래서 뭐 다행히 재판부에서는 이런 부분들을 다행히 알아주셔서 어떤 혐의도 인정되지 않고 무죄를 받았고요. 근데 당시 수사는 정말 야만적인 시간이었어요. 정말. 그러니까 되게 좀 강압적인 상황에서 수사를 받은 건 아니었네. 그러니까 저를 많이 힘들게 했죠. 당시에 시도 때도 없이 불러가지고 조사를 했고 예. 한동훈만 물어봤고 그 다음에 뭐 강압적이라는 게 폭행 이런 거는 없었지만요. 아, 그렇게 있을 수 없죠. 폭행은 예. 없었지만 예. 당시에 뭐 한동훈 검사장하고 연계해가지고 저를 조롱까지 했습니다. 어떤 조롱을? 그러니까 저랑 뭐 한동훈 장관이 두 달 동안 카톡을 뭐 300번을 했다 이 내용 가지고 예. 수사 검사가 이거 연인 관계 아니야? 이런 식으로 아. 그게 어떻게 아 저 하나를 조롱하는 건 괜찮은데 본인들의 상관이고 나이도 많은 검사인데 예. 그런 식으로 조롱할 수 있는 건지 저는 그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아니 그거는 굉장히 심각한 그 성희롱에 해당되는 내용 아닙니까? 제가 그때 예. 그래갖고 따졌습니다. 예. 아니 그러면 나는 연인이 예. 수백 명 정도 되냐? 예. 아. 나는 그러면 제가 재밌는 게 예. 당시에 이제 한동훈 장관이랑은 부산까지 가가지고 뭐 김밥 한 줄도 못 먹고 왔는데 굉장히 그분들은 바쁘시니까 예, 예. 근데 이제 당시에 수사팀을 지휘하던 고위직 검사가 있어요. 문재인 정권 때 되게 잘 나갔던. 근데 그분은 제가 MBC가 몰카를 찍을 때 무렵에 같이 술도 마시고 뭐 식사 자리도 잡고 그렇게 했었어요. 그러면은 그분은 예. 저한테 무슨 사실혼 관계 정도는 되는 겁니까? 그 정도 되겠네요. 정말. 예. 예. 그 사람 별로 안 좋은데, 제 여자도 아니고, 근데. 여튼간에, 예. 그러니까 그런 관계냐, 제가 그렇게 따졌더니, 조서에 제가 영상 녹화가 다 돼 있었는데, 예. 질문도 답변도 적진 않더라고요. 본인들도 아, 예. 이제 아차차 한 거죠, 그때. 아. 이런 식의 수사가 많이 벌어졌어요, 당시에. 그랬고, 당시에 이제 또, 그 구속영장 심사에 예. 대해서도 제가 좀 말씀을 드릴게요. 예. 그 당시에, 그 이동재가 그 강요미수라는 혐의로 구속된 거는 단군 이래 제가 최초거든요. 네, 그 정말 그 혐의가 강요미수인 게 저는 너무 신기해가지고. 그 강요미수라는 네. 단독 혐의로 구속된 게 그 대한민국 수립 이래 일제시대 때도 없었고, 네. 그 전에도 없었을 거예요. 조선시대 때도 없었을 거예요. 그 제가 왜 구속됐나 저도 좀 궁금했어요. 많은 분들이 예, 그래도 무죄는 받았지만 그래도 뭔가 잘못해서 구속된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을 수도 있을 거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영장 판사가 당시에 구속 사유로 뭐 도주의 우려 이런 걸 쓴 게 아니라 검찰과 언론의 신뢰 회복 이런 거를 얘기를 하시면서 뭐 증거가 있다 이런 식으로 쓰셨어요. 근데 검찰도 없는 저도 없는 증거가 어디서 갑자기 짠 하고 나타난 건지 좀 의문이거니와 신뢰 회복 이런 말이 영장에 적혀 있는 것도 여태까지 한 번도 없었어요. 이것도 아마 건국 이래 최초일 겁니다. 그래갖고 제가 왜 구속됐나 나중에 좀 더 궁금하잖아요. 영장 청구서를 예. 보니까 당시에 이제 조국 수사를 지휘했었던 지금 송경호 지금 서울중앙지검장입니다. 예, 예. 그분하고 그다음에 울산시장 선거 개입 수사를 또 지휘했던 그 신봉수 지금 이제 수원지검장 가신 분인데 예. 그분들도 이동재랑 같이 예. 연루된 가능성이 있다 이런 식으로 영장 청구서에 써 있는 거예요. 아, 그러니까 예. 자기들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은 다 저랑 엮어가지고
같이 유착했다 이런 식으로 해서 낭떠러지로 보내려고 했던 거죠. 그 의견은 영장판사가 정한가요? 아니면 뭐 누가 다른 사람의 말을 인용해서 정한가요? 아, 방금 말씀드린 예. 내용은 검찰이 이성윤 예. 검찰, 아. 정진웅 검찰이 예. 영장 청구서에 그 내용을 적은 겁니다. 아, 영장 청구서에. 예. 근데 당시에 또 재밌었던 게 예. 당시에 구속영장 심사 당시에 그 판사님이 영장 판사님이 그런데 왜 구속하려고 하는 거예요? 예. 라고 이제 검사들한테 물어봤어요. 수사팀에. 예. 수사팀이 예. 한 6~7명 나오셨는데 한 6~7초 정도 조용하게 있다가 어떤 검사님이 딱 일어나고 그렇습니다. 그것이 가장 중요한 것이기에 뭐 이따가 서면으로 제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냥 드라마 촬영 같은 게 있었나요? 예? 뭐 법원에서 드라마 촬영 같은 게 있었나요? 아니죠. 근데 그 드라마 대사 같은 얘기를 왜 그렇게 그러니까요. 그래서 아, 전 신기했던 네. 게 아, 네. 석 달, 넉 달 동안 준비 못한 구속의 사유가 네. 어떻게 이게 영장 심사가 끝나고 어떤 식으로 이게 만들어진 건지 저는 지금도 좀 궁금해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영장 심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 아내 얘기를 듣다 보면 너무 허무 맹랑한 어떻게 보면 동화 얘기를 듣는 것처럼 이 세상에 없는 얘기 같아요. 야만의 시절이었죠 당시에. 그 중심에 있었네요. 그 사람이 먼저다 이랬던 시절인데 네. 당시에 어떻게 그런 일들이 벌어졌는지 좀 궁금해요. 저도 궁금하고. 네. 그리고 제가 구속도 202일이나 됐었잖아요. 예, 그게 화제가 됐었죠. 저 석방되기 하루 전날 보석 신청이 받아들여졌죠. 예, 예. 석방 하루 전에 이제 보석 신청이 예. 받아들여졌는데 이것도 아마 1년에 몇 건 안 될걸요? 한두 건이나 될까 싶을 거예요. 제 예. 교도관이 예. 저한테 영장, 구속 만료 기간 이제 하루 전날에 저를 불러가지고 동재 씨, 지금 이제 나가세요. 짐 싸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예. 아니 내일이 만기인데 지금 나가요?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뭐 보석 허가가 됐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보석 신청을 그보다 넉 달 전에 했었는데 예. 그러니까 넉 달 후에 보석이 이제 허가가 된 거예요. 보통 보석은 한 일주일 정도 후에 허가가 되거든요. 아, 예. 중범죄자들도 그렇게 허가가 돼요. 아, 예. 근데 예. 저는 넉 달 걸렸습니다. 근데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이라서 그 정권 입장이나 법원 입장에서는 국기를 문란하게 하는 사람으로서 늦게 한 거 아닐까요? 그분들 입장에서는 그렇게 느꼈을 수도 있겠네요. 네. 근데 당시에 이제 보석 허가서를 보니까 보석을 허가할 사유가 있어서 허가한다 이렇게 써 있더라고요. 네, 네. 근데 넉 달 동안 제 재판은 공전이었어요. 증인들이 네. 아무도 안 나와가지고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는데 네. 넉 달 동안 달라진 거는 계절이 바뀌었네요. 네. 계절이 바뀌면 또 따뜻할 때였나요? 따뜻할 때 들어가서 추울 때 나왔습니다. 굉장히 많이 괴롭히네, 이 여러 가지로. 아, 그렇죠. 네. 아, 근데, 그러면 보석을 하려면 보석할 때 돈을 내지 않나요? 그러니까 보석금을 제 기억에 2천만 원인가 이제 보증금을 걸고 나가야 되는데, 네. 그 부분은 이제 2천만 원 다 안 내도 되는 거고요. 이제 네. 보석 증권 뭐 이런 식입니다. 그래서 네. 증권을 사가지고 가는 식인데, 뭐 그거에 1%, 2% 이 정도 냈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루가 지나면은 그걸 전혀 안 내도 됐었잖아요. 돈도 문제가, 돈보다는, 네. 제약이 좀 따라요. 보석으로 이제 나가면 주거지 예. 제한 같은 게 이제 따라갑니다. 예. 그래서 제가 아니 다음 날이 만기인데 어떻게 예. 나한테 보석을 허가를 하면서 또 이런 조건까지 부과를 하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그럼 더 불리한 조건으로 나오게 된 거라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죠. 예. 아니 이해를 해서 하루만 지나면은 그 저 만기가 돼가지고 할 수 있었는데 저 보석으로 나갔던 네. 날이 네. 그 저 담당하시는 판사님 또 인사 이동 있던 날이었어요. 아, 그 전에 이제 하고 그것보다는 이제 네. 모르겠습니다. 제가 또 재판부를 또 뭐 법과 양심에 따라 사셨겠죠. 네. 예. 어쨌든 되게 예. 특이한 일을 많이 겪으셨네요. 저한테는 아주 네. 특이한 일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이게 웃을 일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상식 밖의 얘기들을 계속 연달아 나오니까 국회의원이 네. 압박을 하질 않나, 우리나라에서 유명한 법무부 장관을 지낸 사람이 가짜뉴스를 하지 않나, 되게 유력한 그 인사들이 나서서 공격을 하지 않나, 저기 뭐 장관도 있고 추미애 장관도 있고, 있고 예. 예, 이성윤 씨도 있고 예. 옆에 정진웅 예. 이분은 저 한동훈 장관 때려가지고 예. 먼저 들어누운 예. 예, 독직폭행이라는 단어를 우리나라 국민에게 알려준. 그렇죠. 이제 그물이죠. 노트북에 가려갖고 아마 잘 안 나올 텐데 예, 예. 저기 정진웅 예. 검사가 이제 누워 있는 예. 장면이 나옵니다. 예. 그래서 이게 당시에 이제 한동훈 장관을 폭행한 후에 본인이 이제 또 예, 예.
병원 가가지고 이 사진을 뿌렸어요, 기자단에다가. 중앙지검에서 뿌렸는데. 예, 근데 이게 신정환 그 댕기열 그거랑 구도나 사진 비슷해가지고. 예, 예. 근데 굉장히 조롱이 많이 됐습니다. 제가 알고 있기로는. 그때 코로나 검사 받고 나왔다고 제가 보도에서 본 것 같은데. 그래. 그래가지고. 예. 근데 이분이 이제 1심에서는 유죄가 나오고 독직폭행으로, 예. 그 다음에 예. 2심에서는 무죄가 나왔는데, 뭐, 재판부가 굉장히 질타를 하셨죠. 폭행 예. 부분에 대해서는. 예. 그래서 그렇게 나왔었던 것이고. 이성윤 씨 같은 경우에는 또 당시에 이제 한동훈 검사장에 대해서 무혐의를 예. 열몇 차례 했나요? 12번인가 13번인가 예. 무혐의 결재를 거부했었죠. 당시에 예. 그 휴대폰 같은 예. 경우에 예. 뭐 휴대폰을 포렌식을 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했던 걸로 알고 있는데 그 아무 의미가 없는 주장인 게 지금도 보면은 뭐 한동훈 장관의 뭐 아이폰 같은 거를 뭐 압수수색을 뭐 안 했으므로 이 부분에 대해서 수사를 더 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그런데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인 게 제가 강요 미수라는 혐의로 예. 이제 기소됐다가 무죄를 선고받았지 않습니까? 예, 예. 근데 강요죄의 구성 요건이 구체적 해악의 고지인데 제가 모든 혐의에서 그러니까 예. 제가 직접적으로 간접적으로 있었던 모든 혐의에서 다 무죄를 선고받았습니다. 여기서 예. 누군가의 휴대폰이 등장할 여지조차 없어요. 그래서 예. 아이폰이든 뭐 갤럭시든 화웨이든 간에 여기서 휴대폰이 문제가 되려면 제가 누군가의 휴대폰을 들고 구치소에 가서 누굴 때리기라도 해야 돼요. 근데 아무 관계도 없는 그 휴대폰 얘기를 하면서 그런 식으로 무혐의를 밀었던 거는 이거는 다분히 의도가 있다.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예. 그 한동훈 장관과 그 윤석열 대통령의 관련된 이제 별건 수사를 그걸 통해서 하려고 했던 거 아니냐. 이런 예. 게 합리적 의심이죠. 예. 그래도 뭐 합리적인 시스템이 살아있고 또 이제 그 어떤 무리배들의 주장에 의해서 모든 게 움직여지는 국가가 아니니까 아마 하나씩 자리가 잡아져 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아까 또 그 핸드폰 얘기하셔가지고 갑자기 생각났는데 그 뭐지 근무했던 채널 A에서 예, 예. 이제 노트북하고 핸드폰을 이제 검찰에 제출을 했잖아요. 예. 그 당시에 뭐 그래서 그런 방식으로 제출을 했기 때문에 그 노트북이나 핸드폰은 위법한 방식으로 취득한 증거이기 때문에 이건 증거 능력이 없다라고 법원에서 판단을 했어요. 그래서 예, 예. 어떻게 보면은 채널 A가 노트북하고 핸드폰을 준 거는 서운했을 텐데 어쩌면 이게 또 위법한 증거가 되기 위한 빅픽처가 아니었을까 뭐 이런 얘기도 막 나오고 그러는데 이거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거는 너무 생각하신 것 같고요. 예. 그런 건 아니었고 예. 당시에 회사에 대해서 채널A에 대해서 방통위에 엄청난 압박이 있었습니다. 아, 그래서 재승인을 둘러싸 엄청난 압박이 있었고 전 좀 놀랐었어요. 그때 5월 며칠로 제가 기억을 하는데 2020년 5월 며칠로 이제 검찰에 출석을 해서 가보니까 휴대폰하고 노트북이 딱 있더라고요. 아. 근데 이게 어떻게 여기 있지? 그러니까 이게 저희 동료들이 2박 3일간 예. 그 압수수색을 막아가면서 이제 했었던, 왜냐면 이제 언론 자유 관련된 부분이니까 이게 저와 관련된 모든 장관은, 모든 증거는 제가 제출을 했던 상태였어요. 근데 거기에는 이제 수많은 취재원들의 정보가 있는 부분이고 그 핸드폰이나 노트북 관련해서는 그래서 이게 왜 여기 있지 하면서 이제 저희는 그때 검사한테 따졌죠. 예, 예. 그때 검사가 합법인데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 되게 얄밉게 말하네. 네, 되게 얄밉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는 이게 아니 어떻게 압수수색이 있은 지 2주 후에 외부에서 호텔에서 이게 휴대폰과 노트북이 제출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합법이냐 그래갖고 저희는 준항고라고 예. 하거든요 이제 예. 그거에 대해서 적법 여부를 따지는 게 준항고를 해갖고 서울중앙지법에서 불법 압수수색이라고 판결을 했고 이제 대법원에서도 똑같이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이제 제가 또 채널A하고 해고무효수송도 예. 하고 있고 좀 예. 여러 가지 좀 복잡해요. 제가 네. 채널A가 당시에 이제 저를 해고를 했었는데, 그, 좀 가슴 아픈 게, 채널A 변호인이 지금 저에 대해서 이제 소송해서 MBC 기사에 붙어 있는 이제 악플까지 갖고 와가지고 공격을 하시거든요. MBC와 예. 유사한 논리로 이제 공격을 하시는데, 물론 이거는 저는 채널A와 별개로 그 변호인이 단독적으로 하고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근데, 예. 물론 당시에 이제 한상혁 방통위가 채널A에 어마어마한 압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아, 예. 아시겠지만 이제 원래는 진즉 재승인이 당시 나섰어야 됐어요. 재승인 이제 방송사하고 굉장히 중요한 부분인데 방송사가 영업을 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요. 예. 근데
신직 재승인이 났으면 채널A도 MBC나 뭐 좌파 진영의 공격에 대해서 처음부터 대응을 했을 텐데, 당시에 이제 방통위가 TV조선 재승인하고 이걸 묶어가지고 채널A의 재승인을 갑자기 보류를 시켰어요. 그 사이에 이제 MBC의 보도가 이어졌고, 예. 한상혁 방통위가 이거를 MBC 보도와 저를 연계시켜가지고 채널A 재승인과 연계시켜서 채널A에 이제 많은 압박을 끼쳤죠. 저는 이 모든 게 처음부터 설계됐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 저쪽 진영에 인해서. 그러니까 저 정치권은 정치권대로, 저쪽 언론은 언론대로, 예, 저쪽 예. 저 검찰은 검찰대로, 방통위는 방통위대로, 방송사는 방송사대로 모든 게 유기적으로 연결돼 있다고 보시는 거예요? 예, 그게 처음부터 설계가 됐던 예. 거든 아니면 일부만 설계가 됐던 거든 간에 저는 어느 정도 설계가 있었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 예. 이 채널A 재승인 보류권에 대해서도 지금 검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그런 부분이고요. 그리고 채널 TV조선 재승인 같은 경우에는 조작이 예. 이미 드러났잖아요. 예. 지금 북부지검에서 진즉 기소를 했고 뭐 관련된 분들 많이 구속도 됐고요. 물론 제가 이제 김어준이나 최강욱, 유시민 등등 뭐 단죄를 하고 있고, 저는 저 나름대로 또 열심히 제가 할 수 있는 부분에서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근데 채널A에 지금 복직된 게 아니고 복직 소송으로 하고 계신 거잖아요. 예, 예. 본인이 몸담았던 곳이고, 아직도 뭐 말씀 중간에 화를 내도 될 것 같은데 이제 애착 있는 답변을 하시는 것 같고, 근데 채널A에 대해서 뭐 좀 서운한 게 있다거나 뭐 소회 같은 게 있으실까요? 서운한 부분은 아까 짧게 네. 말씀드렸는데, 그렇게 서운하다는 생각보다는 제가 예전에 과거에 이제 채널A에서 정말 열심히 일하면서 회사와 같이 성장을 하는 그런 기쁨이 있었어요. 예, 예. 그러니까 작은 회사에서, 신생 회사에서 내가 취재를 하면 그게 회사가 또 커져가는 부분을 볼 때 굉장히 기뻤고, 또 채널A는 제가 사랑하는 동료들이 또 있기 때문에 또 제가 예. 재판을 하는 과정에서 예. 동료들이 굉장히 많은 힘이 됐어요. 그리고 또 채널A에 또 얼마나 재승인 때 많은 압박이 있었는지 또 많은 부분을 알고 있으니까 많은 분들께서 뭐 앞으로 또 부당한 권력에 굴하지 않게 또 채널A에도 많은 관심 갖고 사랑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네. 좀 많은 얘기 들었습니다. 예, 예. 뭐 마지막으로 꼭 전하고 싶은 말이나 뭐 그런 게 있으면 뭐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 제가 오늘 억울한 얘기를 하려고 나온 게 아니고요. 우리나라에 진짜 얼마나 많은 가짜뉴스가 유포되고 있는지, 그 다음에 그 가짜뉴스로 인해서 얼마나 피해를 입은 사람이 있는지, 제 자신을 예. 또 임상실험으로 또 보여드리려고 나온 거예요. 그래서 예. 제가 굉장히 예. 임상 경험이 예. 많잖아요, 가짜뉴스는. 예. 예. 그렇게 해서 이제 제가 나온 거고, 그 다음에 저는 우리나라에 이렇게 가짜뉴스로 인해서 또 이런 피해를 입는 사람이 예. 더는 없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신앙님 이런 최근에 이제 나온 그런 가짜뉴스 같은 부분도 있고, 이게 언제나 선거가 다가오면 또 패턴이 있어요. 예. 저는 다음 총선에도 이번에 이런 일이 없었다면, 이게 예. 이런 일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예. 또 다음 총선에도 이런 공작, 가짜뉴스가 또 반복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행히 이제 이번에 드러났으니까 좀 낫긴 하지만, 그러니까 많은 분들께서 이 가짜뉴스에 대해서 관심 가져주셨으면 좋겠고요. 저는 또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대로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제가 정확하게 알고 있으니까 가짜뉴스에 대해서는 제가 또 할 수 있는 대로 최선을 다해서 좀 대응을 해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도 3년 동안 칼을 갈고 나왔으니까 제가 할 수 있는 부분, 제가 저에 대한 가짜뉴스만 해결을 해도 우리나라 정치권 가짜뉴스의 절반은 제가 해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나름대로 할 수 있는 부분 최선을 다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또 뭐 감사하네요. 감사합니다. 네, 네. 네. 네, 오늘 채널A 그 이동재 전 기자를 모시고 많은 얘기 들어봤습니다. 이제 가짜뉴스 피해 당사자로서 굉장히 여러 가지 소송도 하고 있고, 구치소에 수감도 됐었고, 굉장히 많은 그 사회적인 말살도 당해봤고, 심지어 오늘 들은 얘기 중에 한동훈, 지금은 장관이죠. 한동훈 장관과의 그 카톡 내용을 보고 연인 관계냐라는 조롱 섞인 그런 조사 과정이 있었던 얘기도 들어봤는데요. 좀 개인으로서, 그러니까 자연인인 개인으로서 굉장히 안타까운 얘기고, 우리 사회가 아직도 이런 안 좋은 시스템을 갖고 있다는 게 너무 슬픈 상황인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개선되길 바라겠고, 지금
화제가 되고 있는 김만배 신앙님이 가짜뉴스 이 건도 빨리 조속히 조사가 돼서 진실이 좀 승리하는, 그리고 진실만을 가지고 서로 얘기하는 사회가 빨리 도래하길 바라겠습니다. 네, 오늘 지켜봐 주셔서 감사합니다. 자, 이동진 선생님 인사하고 끝내실까요?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